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.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은 5.1%로 6년 만에 5%벽을 다시 넘어섰고 카드사 연체율도 최고 1.49%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. 한 달에 2, 30만원씩 내다가 갑자기 6, 70만원씩 내니까 아무리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도 빠듯하죠. 문제는 이 금융권 대출자 상당수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가진 다중 채무자라는 점입니다. 9월에 원금 이자 유예가 종료되는 것도 위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. 계속 추세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그 우리 코로나 때 대출 상환 유예해줬던 거 다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. 현재가 되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. 전문가들은 올 초까지 계속된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 고통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고금리의 부담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은행 연체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